지금 약간 배경이 진짜 많이 많이 낯설죠.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 제가 지금 시부모님 댁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서 촬영을 되게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집이 이렇게 화사하지 않고 우드톤 위주의 인테리어가지고 이렇게 촬영할 만한 장소가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마침 범인의 집에 방이 몇 개가 남아요. 그 중에서 작은 방이 딱 제가 촬영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바닥도 하얗고 벽도 하얗고 그리고 앞에가 이렇게 다 통창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빛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촬영하기 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여기 와가지고 어머님 저기 방 안 쓰시면 저 주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흔쾌히도 쓰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님도 막 이 방 꾸며주신다고 막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를 이제 제가 또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주 오고 하니까 어머님 아버님이랑 밥도 먹고 가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집을 비우실 때가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촬영을 몰래몰래 하기로 했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메이크업을 바로 시작을 해줄 건데 아 맞다 이것도 자랑해야 돼. 아버님이신지 어머님이신지 제가 오니까 여기에 의자를 또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좀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 최근에 쿨쿨한 그런 핑크핑크한 메이크업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가을에 어울리는 좀 청순한 무드의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가을 색조들만 이용해서 너무 예쁘죠? 그치만 너무 흔하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이 렌즈도 많이 여쭤보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렌즈는 이제 제가 렌즈베리랑 제작하고 있는 렌즈고 지금 제작하기 시작한 지 1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됐나? 어쨌든 제 인스타그램 그 하이라이트 보면 모아놓은 게 있어요. 렌즈 제작한 거 과정을. 정말 정말 오랫동안 제작을 해왔는데 그동안 왜 스포를 안 했냐? 그동안 나왔던 샘플들이 정말 제 마음에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하지만 계속 드랍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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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너무 마음에 드는 이 샘플이 나와가지고 끼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색감이 들어간 걸 좋아는 하지만 제가 꼈을 때 얼굴이 더워 보이는 듯한 그런 브라운 렌즈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총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이 브라운이 특히나 진짜 톤 상관없이 다 낄 수 있는 브라운이에요. 약간 좀 햇빛 비쳤을 때 청순한 느낌이 나는 그런 색깔이거든요. 렌즈는 어쨌든 제가 차차 또 스포를 할 거니까 일단 기초부터 빨리 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너무 신나가지고 말만 계속하느라 지금 세안을 하고 기초를 한 개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사용해줄 기초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겨우시죠? 제가 광고를 떠나서도 진짜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직역템일 수도 있는데 사실 광고가 안 들어와도 저는 계속 쓰고 계속 노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광고를 또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사실 웰라쥬와 이제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기도 하고 제가 원래 너무 좋아서 약간 역제안처럼 시작했었던 그런 앰플인데 약간 짝사랑하다가 짝사랑이 이루어진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2년 전부터 제가 너무 꾸준히 사랑하고 있고 솔직히 이 같은 제품을 2년 동안 쓰는 사람이 흔한가요? 저 진짜 이걸 몇 병을 비웠는지 몰라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오래 써왔다라는 거는 진짜 그만큼 제품력도 좋기 때문이잖아요. 저 말고도 이미 너무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앰플이어서 설명이 더 필요할까 싶지만 그래도 웰라쥬 앰플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쓰면서 차차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진짜 웰라쥬 앰플은 진짜 부동의 속건조템 1등 이 수분 앰플이거나 아니면 속건조 잡는 앰플 제품들이 광고 테스트로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2년간 그동안 비교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도 웰라쥬만큼 좋은 게 없었어서 진짜 쭉 얘만 쓰고 있고 거든요. 그리고 지금 피부도 저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진짜 엄청 좋아졌잖아요. 이거 진짜 영상을 한번 찍긴 찍을 건데 홈케어만으로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어요. 옛날에 제 피부 다들 아시죠? 엄청 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진짜 홈케어 제품만으로도 이렇게 너무 반딱반딱 피부를 갖게 돼가지고 웰라쥬 앰플이 너무 좋은 게 지금 같은 환절기에 바르기 너무 좋고 사계절 약간 타지 않는 앰플이어서 좋아요. 이 앰플은 진짜 초저분자부터 초고분자까지 구중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속건조부터 겉수분까지 꽉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되게 수분이 촘촘촘촘촘 엄청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건성이신 분들부터 민감성 그리고 지성 복합성 뭐 수부지 다 진짜 사용하셔도 너무 좋아요. 일단 이렇게 한 겹을 발랐는데도 이렇게 속광이 차오르잖아요. 유분감 있는 광이 아니라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이에요. 진짜로. 진짜 이게 이 정도로 수분감이 좋고 속건조에 좋으면 사용감이 가볍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웰라쥬 앰플은 처음 사용해보신 분들이 다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렇게 가벼운데 이게 수분이 채워진다고요? 라고 다들 하시거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나 더 환절기가 찾아오면
피부가 엄청 많이 뜨거나 많이 좀 건조해지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저처럼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딱 두 겹 정도만 발라주거나 토너팩처럼 앰플을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잘 뜨는 부위에다가 30초에서 1분 정도 올려놔주고 계시면 진짜 메이크업이 하나도 안 뜨고 수분이 이 속까지 꽉꽉 채워주면서 너무 촉촉해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발라줬고 그 다음에 크림을 발라줄 건데 이 크림이 노출이 돼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또 히알루론산 크림이 나온대요. 요거는 절대 광고 아니에요. 제가 예전부터 아 히알루론산 크림이나 아니면 시카 앰플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번에 히알루로닉 100 크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진짜 이렇게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계절에 바르기에도 너무 좋고 히알루론산 크림인데도 진짜 유분감 하나도 없이 진짜 이 앰플처럼 속 건조를 꽉 잡아주는 그런 정말 기분 좋은 보습감 이어서 저 요즘 메이크업하기 전에 진짜 이것만 발라요. 진짜 물광 피부 아니냐고. 이렇게 발라주면 진짜 수분 대박이죠. 그리고 웰라쥬 앰플이 원래도 비싼 편은 아니지만 올리브영에서 더블 기획할 때도 되게 좋은 구성으로 항상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올리브영에서 더블 기획 세트가 또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요거는 한 번 진행했었던 건데 그때도 진짜 많은 분들이 쟁여주셨거든요. 요 75ml짜리 본품 요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더블 기획인데 46,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9,500원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구매하시면 진짜 한 개 가격에 두 개 사는 꼴이에요. 이거는 11월 한 달 동안만 진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진짜 꼭 까먹지 말고 메모해두세요. 지금 미리.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웰라쥬에서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이 블루백 앰플을 이벤트로 또 증정을 해주신대요. 제가 또 여러분들 덕분에 웰라쥬 블루백 앰플의 모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이제 웰라쥬 측에서 블루백 앰플 100ml짜리를 무려 20명에서 30명까지 증정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둘 테니까 더보기란 꼭 확인해주시고 이벤트 참여까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피부 메이크업은 제가 요거를 써줄 건데 핀스 세컨 스킨 파운데이션 22호 베이지 컬러예요. 제가 원래 이거 말고 그 15호를 전에 메이크업할 때 썼었는데 그거는 약간 좀 되게 컬러가 투명한 빛의 쿨한 아이보리라고 하면 얘는 그냥 딱 봐도 22호라는 거에서 느껴지듯이 되게 차분한 톤의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투명하면서 커버력 있게 발려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결도 되게 잘 메꿔지는 느낌이고 이번에도 약간 좀 청순청순한 그런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이 파데를 가지고 왔고 이거 진짜 좋아요. 근데 컨실러 필요 없이 되게 맑고 텁텁하지 않은 피부 표현이 돼요. 오늘도 요 조합. 요 조합 되게 추천이에요. 스튜디오 17 파운데이션 브러쉬 823번 클리오 퍼프거든요. 요 조합 진짜 좋아요. 제가 또 피부를 엄청나게 탔잖아요. 이거 22호인데 내 피부랑 딱 맞잖아. 이런 외곽 부분은 남는 양으로 발라주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예쁘게 발린다. 퍼프로 이렇게 밀착시키고 요 과정을 한 두 번 정도 쌓아주면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되거든요. 이거 파데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나 진짜 그동안 쓰면서 최근에 쓰는 것 중에 정말 정말 자주 쓰던 거는 입생로랑 파데랑 헤라, 외매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 중에서 더 좋아요. 그래서 저 이거 친구한테도 이미 한 명한테 영업해가지고 그 친구도 지금 이거 쓰고 있거든요. 여기 이마 부분이랑 코 부분이랑 이 턱 입주변은 피부가 되게 얇잖아요. 지금 두 겹을 다 안 깔아주고 이 볼 부분만 두 겹으로 깔아준 다음에 남는 양으로 얇게 한 겹만 여기 깔아줄게요. 여기는 좀 커버력이 필요한 부위니까 볼 부분만. 이게 22호인데도 누런 22호가 아니어서 내 피부에 얹었을 때 진짜 자연스러워서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또 기초를 웰라쥬 되게 촉촉하게 발라놨잖아요. 근데 사실 촉촉한 기초랑 이런 촉촉한 파데를 쓰면 피부가 되게 안 예쁘게 좀 번들번들해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웰라쥬가 속건조를 채워주는 앰플이어서 좀 이렇게 이질감 없이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 파데도 이 피부 표현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 앰플이랑 조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약간 청담샵에서 받은 듯한 그런 피부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주고 손등에 이 정도가 남았잖아요? 이거는 퍼프에다가 먹여서 아까우니까 이런 코 옆부분이나 다크서클 부분을 한 번 더 눌러줄게. 그리고 이 파데가 되게 막 엄청 촉촉하다기보다는 조금 약간 세미매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발랐을 때 이 속광만 딱 나는 느낌?
이렇게 해주고 파데를 조금 픽싱을 시켜주는 동안에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여기에 있는 버터 진호? 약간 채도 낮은 컬러로 눈썹에 있는 유분기를 1차적으로 조금 덜어줄게요. 파운데이션의 유분기나 아니면 기초에 이런 수분감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눈썹이 많이 뭉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1차적으로 깔아줄게요. 에스쁘아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클래식 브라운을 사용할게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 진해가지고 쓰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얘가 진짜 조절만 잘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결 살리는 메이크업 할 때 진짜 쓰기 좋아요. 오늘은 아이라인도 거의 빼고 속눈썹도 안 붙이고 마스카라만 해줄 거라서 눈썹을 진짜 약간 너무 자연스럽게 그릴 거거든요. 길게 빼지도 않고. 이런 눈썹 모양을 잡을 때 약간의 팁이 있다면 저는 밑에부터 잡아주는 것보다 이런 모양을 그릴 때는 이 산에서 떨어지는 끝 라인부터 좀 뾰족하게 잡아주는 게 더 이쁘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맞춰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살짝 빗어가면서 이쪽의 모양도 잡아주고 그리고 양쪽 대칭을 이렇게 봐가면서 그려주면 엄청 예쁘게 그려져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재조명을 해줄게요. 제가 원래 약간 웜웜한 그런 메이크업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제 피부톤에 조금 더 내추럴할 것 같은 쿨톤 쉐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컬러로만 쓸 거예요. 약간 조금 더 음영감이 들어갈 수 있게. 이거는 막 빡센 메이크업이 아니어서 진짜 이 선적도만 딱 잡아주면 될 것 같아. 너무 막 세게 들어가도 이질감이 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윤곽을 잡아줬으면 이제 코 윤곽을 잡아줄게요. 오늘 약간 청순 울먹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줄 거라가지고 이 콧대를 조금 더 끝에를 선명하게 잡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섀도우 브러쉬로 그냥 이 코끝에를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잡아줄게요. 울먹울먹 할 때는 코끝에 포인트가 좀 들어가야 그 느낌이 살더라고요. 눈썹 밑도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그리고 이 눈썹 아래 눈 위 뼈 부분 있죠? 여기 또 음영감을 살짝씩 넣어주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 이 콧대 부분은 많이 건드리지 않고 딱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입술 밑에 라인 잡아주고 인중 라인 잡아주고 이 꼬리 부분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면 음영 끝! 이목구비를 강조한다기보다 색감과 이미지 느낌에만 좀 집중해서 할 거라가지고 코 쉐딩을 그렇게 빡세게는 안 잡아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섀도우를 할 건데 요 컬러들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나 벌써 고민이야. 약간 오늘은 진짜 대놓고 웜한 느낌을 내긴 낼 거거든요. 제가 그동안 너무 쿨톤 느낌만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웜웜한 느낌을 내볼게요. 버터치노 요 컬러로 눈 위에 약간 그림자를 잡아주듯이 한 겹 넓게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색감을 좀 얹어줄게요. 이거 발색도 진짜 잘 되고 제가 하고 있는 이 메이크업이 너무 찰떡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스위트 버터 이 컬러를 과감하게 얹어줄게요. 손으로 한 겹 깔아주고 너무 예쁘다. 이제 브러쉬에 묻혀서 앞머리랑 끝부분 스머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장되어 있던 쬐끄만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 밑부분도 깔아줄게요. 눈 위에 컬러감은 이 정도까지만 깔아주고 이제 펄을 바로 얹어주도록 할 건데 진짜 이게 펄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내가 손등에다 보여줘야겠어. 내가 이 펄들을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 블루 펄을 잔뜩 얹어주고 싶은데 그렇지만 오늘은 청순한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자제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 대신 써주세요. 진짜 너무 예쁜데 이 섀도우 팔레트가 또 좋은 게 컬러감도 일단 유니크한 게 되게 많은데 이 컬러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컬러감이 아니라 진짜 눈에 밀착이 너무 잘 되고 펄들도 눈에 딱 얹자마자 바로 착 밀착이 돼요. 그래서 지속력도 너무 좋고 이게 한 번 붙으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아이 리무버 필수. 이 슈가팝 이거를 깔아줄게요. 살짝만. 얘는 펄 느낌이 약간 이 빛에 비춰지듯이만 이렇게만. 얘는 약간 내 눈두덩이 영역을 넘어서 눈썹 뼈 바로 아래까지 칠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약간 좀 이런 광이 좀 이어지는 느낌이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고 제가 아까 눈썹 베이스 깔았던 이 버터치노 이 컬러를 이용해서 애교살을 살짝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 스카치 이 컬러로 눈 끝부분에 한 번만 조금만 음영을 더 살려줄게. 조금 심심한 것 같아. 이렇게 살려주고 여기에 있는 이 낫커피 컬러로 이건 되게 약간 연해 보이지만 막상 눈에 얹으면 발색이 진짜 잘 되거든요. 그냥 눈에 약간 이런 점막 정도만 채워주는 눈꼬리도 진짜 그냥 이 눈매를 따라서만 살짝 빼주고. 제가 원래 아이라인을 그릴까 말까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청순한 무드를 살리는 거니까 아이라인은 진짜 딱 요 섀도우로 눈매 꼬리를 조금 낮춰서 이렇게 그려주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요 낫 위스키? 요게 약간 붉은기가 들어가가지고 좀 울먹울먹 표현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언더 부분부터 이렇게 칠해줄게요. 눈 앞부분까지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채워주니까 눈이 조금 더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죠. 이 눈 밑에 그림자 부분까지 채워줘야 이 밑트임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 느낌으로 고양이 눈매 같으면서도 살짝 울먹울먹 청순한 느낌의 아이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뷰러 진짜 좋아요. 루나 뷰러인데 약간 이 다른 뷰러랑 비교해보면 탄성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게 조금 더 좀 탄력 있게 잡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제가 속눈썹 영양제를 안 바른 지 진짜 오래됐단 말이에요. 지금 눈썹이 속눈썹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영양제를 또 샀어요. 원래 바이브랩 것만 바르다가 잼소 영양제가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원래 공동구매로 사려고 했거든요. 마롱님 마켓에서 사려고 했는데 제가 놓친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쿠팡으로 정가 주고 샀어. 이게 속눈썹 영양제를 진짜 바를 때 안 바를 때 차이가 너무 느껴지는 게 막상 이제 바르고 나면 솔직히 찍어놓지 않으면 잘 몰라. 근데 안 바르면 너무 차이 나요. 안 바르니까 그냥 없어졌어요 속눈썹이. 파이바이브 인텐스 파워 래쉬업 마스카라 요거를 발라줄게요. 이게 섬유질이 되게 많은데 엄청 한올한올 길어지는 그런 마스카라예요. 근데 또 이게 픽싱력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바르면 살짝 무너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같이 약간 이렇게 없고 되게 이런 빈약한 속눈썹들도 요거를 바르면 되게 탄탄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속눈썹 붙이는 거에 맛들려가지고 마스카라 바르는 게 오히려 더 귀찮더라고요. 근데 속눈썹을 너무 붙이고 내가 영양제도 안 바르고 붙이고 반복하니까 속눈썹이 더 얇아지고 있어. 눈이 무거운 느낌이 너무 들어서 그래가지고 더 약간 이렇게 얇은 마스카라를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요 피카소 속눈썹 브러쉬를 쓸 건데 요거가 진짜 완전 꿀템. 이게 속눈썹을 약간 이렇게 빗으면서 이렇게 한올한올 풀어주면서 마스카라를 해주면 뭉침 없이 되게 예쁘고 길게 발려요. 오늘 영상은 꿀팁 진짜 많이 나온다. 뭉쳐진 걸 이렇게 풀어주면 약간 이 결이 하나하나 살아나잖아요. 이 상태에서 뷰러를 한번 살짝 더 찝어주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 한 번 더 이렇게 해주고 마르기 전에 빗으로 살짝 빗어주고 그러고 마스카라 한 번 더. 이러면 내 속눈썹이 정말 없는데 길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대박이죠? 이게 또 너무 신기한 게 약간 요 솔에 이 어플리케이터의 모양이 약간 좀 특이하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눈 끝에 바를 때 진짜 너무 유용한 것 같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려주고 이 끝부분에 엣지 살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속눈썹 끝이고 이제 눈 밑에 약간 애교살 포인트를 줄 건데 디어달리아의 퍼펙트 디자이닝 아이라이너 펜슬 글리터 샴페인 요거를 칠해줄 거예요. 요것도 약간 좀 화이트톤의 아주 쉬머한 느낌의 펄 펜슬이거든요. 얘도 이렇게 바르면 엄청 울먹울먹거리는 느낌이 나가지고 눈 밑에 되게 이렇게 얇게 발라주기 좋아요.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줬으면 요 아까 발랐던 요 낫 위스키 요 컬러로 이 언더 부분을 한 번 더 살려서 이런 붉은 음영감을 살짝 더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블러셔를 바르기 전에 제가 립을 정말 많이 가지고 왔는데 4개나 가지고 왔거든요. 어쨌든 조금 채도가 다운된 듯한 그런 느낌의 립을 발라줄게요. 이게 립 바를 때도 꿀팁이 있다면 립 펜슬을 이렇게 꺼내놓고 여기 섀도우에다가 갖다 대면 이 무드가 조금 맞는단 말이에요. 이 무드 맞는 걸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섀도우랑 립이랑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꿀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로 베이스를 일단 먼저 깔아봐 줄까요? 이걸로 입술 모양을 좀 만들어주고 그 위에 컬러를 얹어줄게요.
오늘 립브러쉬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손으로 경계를 없애줄 때는 입술 선 안쪽을 문지른다기보다는 이 입술 선과 내 이 왼살 요 딱 경계를 이렇게 문지르면 되거든요, 그냥. 그러면 입술이 이렇게 번진 듯한 느낌이 표현이 돼요. 와, 지금 이렇게 입술만 약간 좀 발랄한 느낌이 들잖아요. 발랄한 느낌을 조금 죽이면 예쁠 것 같아요. 맥 파우더 키스 벨벳 블러 슬림 스틱 892번 오버 더 토프. 이거를 딱 발랐을 때 많이 얹혀진 듯한 느낌이 들면 또 안 예쁘거든요. 이렇게 바르고 좀 많이 얹혀졌다 싶으면 이렇게 마른 티슈를 한번 닦아내주고 또 바르는 게 예쁘게 발려요. 이제 여기서 블러셔까지 해주겠습니다. 블러셔도 제가 비슷한 색감을 두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얘는 약간 조금 채도가 들어간 느낌이고 얘가 완전 톤 다운된 느낌이거든요. 얘가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얘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오늘 울먹울먹 청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색감을 너무 많이 얹어주지 않고 이 눈밑 부분 위주로 약간 넓게 퍼트려줄게요, 이렇게. 코끝에도 이마랑 턱끝 이렇게 이마랑 턱끝은 이렇게 눌러서 내추럴하게 표현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 글린트의 바이 디디 보그 하이라이터 듀이문 이 컬러 이거를 코 부분에 얹어도 이거 얹으면 진짜 울먹울먹 돼. 이렇게 해주고 여기 얇은 브러쉬로 이 밑에도 한번 주면 그러면 메이크업 끝! 이제 저는 헤어스타일링을 하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스타일링을 하고 왔고 이번에는 약간 진짜 청순한 느낌으로 이렇게 웨이브를 주고 머리에 뽕까지 띄웠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 얼른 치우고 이제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